그렇다면 내가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든 끊거나 줄여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여러분, 위내시경하고 나서 결과로 장상피화생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상피화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고 심지어 이 장상피화생이 위암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오늘은 이 장상피화생이 왜 생기고 과연 무엇이며 위암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장상피화생을 진단받았을 때 우리가 위암으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장상피화생, intestinal metaplasia예요. 단어를 보면 기원을 알 수가 있는데 intestine에서 나온 intestinal, 장의, 그리고 metaplasia, 화생입니다. 모아서 intestinal metaplasia, 장상피의 화생이죠. 여기서 이제 상피는 장 점막 표면에 있는 그런 세포들을 점막 표면 세포 자체를 장상피 세포라고 불러요. 그리고 metaplasia는 화생, 즉 우리 몸속 세포가 어떤 이상한 원인들 때문에 본연의 형태나 기능을 갖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갖게 변화가 돼버리는 것, 이것을 메타플라지아 화생이라고 불러요. 즉 위 점막을 이루는 위의 상피세포가, 위 점막 상피세포가 우리가 고블렛셀이라고 부르는 소장 점막에 있는 그런 상피세포들이 있어요. 이 위 상피세포가 어떤 원인들 때문에 장 점막세포 중에 하나인 고블렛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위 점막인데 장 점막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장상피화생, intestinal metaplasia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위 점막이 장 점막처럼 발생해버릴까요? 왜 이렇게 변해버릴까요? 자, 우리 그 위 표면은 상피세포로 덮여 있는데 이 상피세포, 점막세포들이 손상되기 시작하는 것을 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위염이라고 불러요. 위염 초기에는 점막의 표층과 그 표층 바로 밑에 있는 분비샘들의 이제 염증이 국한되게 되는데 이 염증이 자꾸 진행하면서 점막세포 파고들고 분비샘을 파고들면서 그 안쪽까지 분비샘까지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염증이 자꾸 진행되면 분비샘 구조가 파괴되면서 결국에는 점막 자체가 위축되고 얇아지게 돼요. 이 상태를 만성위축성 위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만성위축성 위염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점막세포들이 위축되고 얇아지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 위 점막이 장 점막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성질이 다른 형태의 장상피처럼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을 장상피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위의 염증이 위염이 만성화가 돼서 만성위축성 위염이 되고 이 만성위축성 위염이 자꾸만 악화돼서 그리고 오래돼서 그런데도 자극이 계속돼서 결국에는 장상피화생, intestinal metaplasia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위염, 만성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까지 간 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장상피 상태까지 가면 내가 원래의 세포와 아예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변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약간 다른 형태로, 장점막과도 또 다른 약간 이상한 형태로, 정상이 아닌 형태로 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형성증 디스플라지아예요. 자, 그런데 이 디스플라지아는 intestinal metaplasia가 오래되면서 자꾸 분화되다가 이상하게 변하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장상피가 오래되고 많아지고 자꾸 자극이 와서 계속 장상피가 악화되다 보면 그 중에 몇 개는 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디스플라지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디스플라지아가 발생하게 되면 그 세포를 중심으로 그 옆에 좀 더 이상하게 생기고 그 이상한 것들이 자꾸 분열되면서 거기서 결국에는 암세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암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위축성 위염은 다 장상피화생이 되고 이 장상피화생은 다 이형성증이 생기고 이 이형성증은 다 위암으로 발생할까요? 자, 이 논문을 보시면 이 논문은 2018년에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라는 학회에 실린 장상피화생과 위암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논문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유럽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같은 여러 나라에서 최소 10개월, 최고 19년까지 추적 관찰한 대규모 스터디 10개를 조합해서 장상피화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위암 발생률을 비교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장상피하생이 있는 경우 위암의 발생은 장상피하생이 없는 경우 위암의 발생보다 발생률 자체가 4배에서 11배나 높다는 결과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장상피하생이 있으면 없는 것에 비해서는 위암 발생률이 확연하게 높은 거죠. 결국은 이제 장상피하생 자체가 pre-malignant lesion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뭐 굉장히 좀 위암 발생률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장상피하생이 다 이형성을 거쳐서 위암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인테스널 메타플라시아가 결국에는 캔서까지 발생하려면 인플라메토리 캐스케이드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인플라메토리 캐스케이드가 무엇이냐?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에서 인테스널 메타플라시아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 디스플라시아, 그 다음에 시비어 디스플라시아를 거쳐서 결국에는 캔서가 발생한다. 이런 과정인데 이것을 캐스케이드라고 불러요. 이 각각의 상태에서 암으로 변하는 확률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에서 캔서가 발생할 확률은 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시아로 가면 여기서 캔서가 발생할 확률은 0.25%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다가 마일드 모더레이트 디스플라시아로 가면 0.6%인데 시비어 디스플라시아에서 캔서로 갈 확률은 6%나 됩니다. 자, 굉장하죠. 0.1%였던 게 0.25%, 0.6%, 6%로 올라가요. Severe dysplasia로 하면 사실 이제 캔서로 간다고 생각을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 점차적으로 가는 과정은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안 가게 해야겠죠? 여기로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상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캐스케이드를 진행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 캐스케이드를 더군다나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진행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위험인자라고 부르죠. 그런 위험인자가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풀로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쭉쭉쭉쭉 진행해서 캔서까지 가겠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있더라도 내가 이걸 교정을 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뭐 중단한다 뭐 이제 바꿔주면 당연히 이제 가다가도 멈추거나 뭐 전 단계로 돌아가진 않아요. 문제는 근데 이제 가다가도 멈추겠죠. 아니면 천천히 가거나. 자,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인자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위험 인자 첫 번째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제가 영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이미 1994년에 WHO에서 발암물질로 선정이 됐어요. 메타 분석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위암의 위험성을 적어도 두세 배는 증가시키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 위암 환자의 75% 정도가 연결이 돼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흡연이에요. 사실 이제 위는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게 더 안 좋지 않은가 뭐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죠. 그런데 술보다 흡연이 훨씬 더 위험한 위험자예요. 뭐 2004년에 WHO에서 광범위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미 흡연 자체를 위암의 위험인자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흡연자의 위암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1.5배에서 1.6배나 더 높고 매년 8만 건 이상의 위암이 발생하는데 이 8만 건 중에 11% 정도가 담배 흡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험인자 두 번째가 흡연. 자, 위험인자 세 번째는 고염식입니다. 짜게 먹는 거죠. 가공육이나 훈제육 같은 데는 아질산염이나 질산염 첨가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질산염 첨가제 그 자체만으로도 위암의 발암인자를 촉진시켜서 위암의 위험성을 증가시켜요. 또 우리가 고염식을 할수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좀 독한 놈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염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독성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험인자 세 번째는 고염식이고 위험인자 네 번째는 고지방식입니다. 고지방식은 담즙 역류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데 둘 다 그리고 위암의 발암인자 중에 하나예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면 지방 함량이 많은 고지방식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십이지장에서 자극이 되면서 쓸개즙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쓸개즙 담즙이죠. 쓸개즙이 많이 분비가 되면 굉장히 고지방식이니까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쓸개즙 담즙이 위로 역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담즙산 역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고지방식과 역류한 담즙산 때문에 특히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인 환자에서의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시아의 악화가 이 담즙산 역류 때문에 촉진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암 발생까지도 촉진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고지방식을 줄여야 담즙 역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고지방식과 담즙산 역류이고요. 위험인자 다섯 번째는 숙주요인입니다. 고령, 남성, 그리고 위암의 가족력 이런 것들이 숙주요인에 해당이 되는데 고령일수록 위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암 전체에서 70% 이상이 55세에서 85세 사이에 진단이 되게 돼요. 그리고 남성에서 여성보다 위암 발생률이 2배에서 5배까지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은 가족력이 있을수록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위험인자 다섯 가지에 대해서 방금 살펴봤는데 이것 외에 또 뭐 자가 면역성 위염이라든가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것들도 이제 위암하고 관련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방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inflammatory cascade 위축성 위염부터 장상피화생, 그 다음에 mild한 dysplasia, severe dysplasia, 캔서까지 이 inflammatory cascade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부터 5번까지 가는 직행 열차를 태우는 게 바로 위험인자들 대표적인 것 다섯 가지인데 자, 이 중에서 숙주요인, 숙주요인은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뭐 성별을 갖고 태어났고 거기다가 뭐 이미 나이가 점점 들고 있고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위암이 있었고 이런 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숙주는 일단 제외합니다. 왜냐면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이 부분은 내가 혼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을 박멸시키거나 없앨 수는 없죠. 그렇지만 검사를 통해서 검출이 되면 이 제균 치료, 균을 없애는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 이제 그냥 아무 때나 약을 먹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별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을 때는 약을 먹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런 염증이 심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약을 먹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을 없애겠다. 네, 이것은 이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다면 자 나머지 세 가지죠? 세 가지 뭐였죠? 1번은 흡연, 2번은 고염식, 3번은 고지방식. 이 세 가지는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 세 가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이제 장상피화생을 처음 진단받으면 이제 뭐 인터넷 한번 찾아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위암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장상피화생이 뭐 낫는 약은 없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장상피화생은 낫는 약이 없습니다. 헬리코박터 치료제가 있지만 그것은 헬리코박터의 치료제일 뿐이고 결국에는 장상피화생은 약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장상피화생은 이미 진단을 받고 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즉 위축성 위염이 나빠져서 장상피화생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이미 발생한 장상피화생이 위축성 위염만 있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 발생을 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든 끊거나 줄여주셔야 돼요. 결국 금연을 하고 짜게 먹지 말고 그리고 저지방식, 즉 고지방식을 피하고 기름진 것은 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약간의 팁을 더 드리자면 사실 이제 장상피화생에 뭐 좋은 음식, 뭐 좋은 성분 뭐 이런 것들이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논문으로서 이제 증명이 된 것들은 몇 개 없습니다. 논문에서 조금 조금씩 발표된 바로 인하면 엽산 섭취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야채를 많이 먹는 거, 과일을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더 도움이 된다고 돼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약간의 도움을 준다 정도이지 금연, 저지방식, 저염식처럼 확실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항상 우리가 질병의 발전, 질병의 그런 악화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더 하는 게 아니고 더 사 먹는 게 아니고 덜 먹고 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장상피화생을 진단받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장상피화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성위축성 위염 네, 이렇게 진단을 받고 고민하시는 분들 속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금연, 저염식, 저지방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이라도 꼭 실천해 주시면 나의 현재 장상피화생이 위암으로까지 악화되는 과정을 막을 수 있어요. 자, 오늘도 건강을 잘 챙기시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였습니다.